또 뭐죠? 피자, 치킨, 네. 매운 음식, 라면, 떡볶이, 네. 민초, 빵, 엽떡, 마라탕, 네. 라면, 불닭. 그리고 그 애니저. 진짜 많이 해주시네요. 애니저. 애니저. 민트 초코. 그러면 저희가 이 많은 메뉴들 중에 네 가지로 추려서 네. 아 잠시만요. 조금 아쉬워요. 뭐가 아쉬워요? 살짝 메뉴고요? 살짝 힘든 것도 시도해볼 수 있어요, 저는. 여기서 변수를 살짝 힘든 것도 저는 시도해볼 수 있어요. 저한테 민트 초코도 굉장히 힘들어요. 아, 그러세요? 네. 저는 너무 쉬운데.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조금 힘든 거, 예를 들어서, 네. 뭐랄까, 홍어, 막 이런 거. 어떠세요, 동영 씨? 네? 좋아요. 그런 것도 저희는 시도할 수 있다. 네, 그쵸. 진짜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쵸. 쉽지 않다. 왜? 아, 밖에서 아이스크림이라 그래가지고. 아, 밖에서요? 밖에서 아이스크림? 아, 근데 저는 할 수 있어요. 네, 가능. 아, 진짜 할 수 있어요. 가능.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가능입니다. 그러면 네. 되게 막 더 많이 있어요. 네. 파스타, 스테이크, 네. 빵 막 이런 것도 엄청 많아서 과자도 있네요. 네. 그러면 저희가 많은 메뉴 중에서 네. 한 4가지 정도를 추려서 네. 제가 트위터에 아 방송이 끝나고 트위터에 네. 올라갈 예정입니다. 네네. 네. 그럼 이제 또 많은 투표를 해주시고요. 네. 저희가 이제 다음 방송 때 그 선정해주신 음식으로 네. 먹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세요? 네, 좋아요. 진짜? 네. 민트초코 아니에요. 민트초코 아니에요. 민트초코. 네. 왜요? 네? 왜요? 엄마 나는데? 민초 왜요? 네? 아, 민초 왜요? 민초요? 네. 민초 뭐 자기 전에. 민초 왜요? 양치하세요. 아니, 양치하죠, 당연히. 아, 민초 왜요? 민초 맛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방송이 끝나고 또 투표가 시작되겠죠. 맞아요. 네. 아, 너무 좋아요. 아, 진짜 저거. 와, 오늘 첫 라이브 방송인데 불구하고 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막 맞아요. 엄청 재밌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네. 굉장히 많이 봐주시고 네. 또 많은 댓글도 다 남겨주시고 네. 해서 또 아주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아 진짜 너무 아쉽네요 뭔가. 맞아요. 저도 솔직히 긴장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죠? 네. 뭔가 이거 뭐 긴장 엄청 까먹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했었는데 아 근데 이거 너무 재밌게 봐주셔가지고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사실 걱정도 많이 했었거든요. 네. 막 되게 댓글이 생각보다 네. 우리 생각했을 때 진행이 잘 원활히 안 되면 어떡하지 네.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네. 진짜 저희가 질문 드리는 것 너무 감사하게 다 댓글 달아주시고 도와주시고 네. 하셔서 네. 너무 감사했어요. 와 네. 진짜 네 감사합니다. 이대로 그냥 쭉 계속 방송하고 싶네요, 24시간. 어떠세요? 좋죠? 아, 좋죠. 아, 좋죠. 예? 네, 이게 네. 살짝 딜레이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맞아요. 지금 이제 댓글이 달리는데 네. 홍어 시드부, 올리브 어? 올리브 이건 저 사실 먹을 수 있어요? 아, 그쵸.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가격 너무 아쉽지 않아요? 너무 아쉬워요. 그러면 가격이 너무 아쉬우니까 네. 좀 소통 좀 하고. 아 좋아요. 질문 네. 좀 받다 보고 그쵸. 네. 소통 좀 하다 하고 네. 질문 여러 개 받고 네. 마지막 또 이거 빠질 수 없죠. 캡처 타임. 캡처 타임을 또 여러분들께 네. 드리고 네. 저희가 캡처 타임으로 딱 하고 네. 이제 너무 잘한다고. 아, 감사합니다. 아, 오늘 봐서 너무 네. 좋았다고 해주시네요. 아, 진짜 너무 감사해요. 저희도 감사합니다. 진짜 엄청 기다렸던 맞아요. 방송이어서 네. 너무너무 빨리 뵙고 싶었는데 맞아요. 진짜 늦게라도, 늦게 했지만 네. 저희를 이제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짱. 네. 짱.
기회 있으면 멤버랑 같이 라이브. 오. 약간 게스트 느낌인 건가요? 그렇죠. 어, 저희가 기회가 있으면 진짜 네. 게스트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한번 불러서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네. 좋아요. 성준 아니 아까 저한테 질문하신 거 같은데. 네. 성준 세 명 대 성준 3세 세 살. 어. 그렇죠. 어, 왜 긴장하세요? 아, 네네네. 코르세요, 코르세요. 왜 긴장을 하시는 거죠? 저는요, 뭐 할 것 같으세요? 성준이 세 명이요. 왜요? 네? 왜요? 여기 또, 형 말 가장 잘 듣는 동생이 세 명이 더 있으면 아, 아주 이게 편하다? 편하죠. 네. 이쁘고 귀엽다? 네네. 형님, 죄송한데, 저 여기서 성준 세 명 안 고르면 저 이상상 되는 거 아닌가요? 아, 형님, 상처 안 받겠습니다. 진짜세요? 네. 약속 한번 하시죠. 약속. 카메라 앞에 지금 약속했어요. 네, 약속했어요. 약속했습니다. 상처 안 받을게요. 성준 세 명이. 감동입니까? 네. 전 태훈이 형 세 살이요. 하. 아, 이유 얘기했어요. 상처 안 받을게요. 네? 이유요? 이유 얘기했어요. 상처 안 받을게요. 이유는 일단 태훈이 형이 너무 이게 그 뭐라 해야 되지? 태훈이 형도 살짝 투머시 토크에 기질이 있어서 이게 좀 숙소 가면 좀 이게 저의 쉬는 걸 방해를 해요. 네. 방해? 방해라는 게 좀 이상한데. 방해? 그래서 아 뭐지 아시죠? 노이즈 캔슬링 하고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장난이고. 네. 됐습니다. 태현이 형 세 살이죠. 아 태현이 형 세 명이죠. 네. 태현이 형 세 명이죠. 네. 정리하신다. 네. 저 세 살 때. 네. 귀여웠어요. 네. 말 안 들었을 것 같아. 예? 네. 저희가 한 질문 네. 네 개 정도, 네 다섯 개 정도 받아보고 네. 캡처 타임 가실게요. 맞아요.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저는 오늘의 TMI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가 또 새로 산 게 있죠. 아, 네. 제가 또 이게 에어팟. 원래 제가 에어팟 2, 에어팟 2를 구매를 해서 네. 오래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쵸, 오래 썼죠.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새로 샀어요. 에어팟 프로를. 와. 확실히 뭔가 다르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아까 노이즈 캔슬링 얘기한 겁니다. 맞아요. 오늘부터 시도할 건가 봐요? 당연하죠. 네? 네? 당연하죠. 잘 때. 아. 네. 그 거실에 앉아가지고 뭐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기타 vs 피아노라고 하시네요. 네. 기타 대 피아노. 네. 하나, 둘, 셋, 기타. 좋았다. 좋았습니다. 왜 기타세요? 저는 예전에 기타를 이렇게 잡아봤단 말이에요. 잡아봤어요. 기타를. 네. 이렇게 잡아봤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잠깐 배웠단 말이에요. 잠깐 배워봤는데 이게 처음에만 약간 손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물집적으로. 네, 맞아요. 손이 좀 아픈데. 네. 근데 이게 뭔가 약간 저의 로마?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 뭔지 아시죠? 예. 약간 저스틴 비버 선배. 알죠. 저스틴 비버 선배님? 그쵸. 네, 저스틴 비버 선배님 같은 노래를 제가 기타를 치면서 부르는 거. 그게 제 로망입니다. 그 한번 지금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타가 없지만. 아, 노래? 아, 팬분들이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으셔서요. 아, 노래요? 네. 좋죠. 저스틴 비버 선배님. 짧게? 네. 홀리 아세요? 홀리? 홀리. 홀리 알죠? I hear all about you. 아, 제가 아까 네. 못 읽은 댓글이 있어요. 네. 그 내일이 생일이라고 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네. 저도 며칠 전에 생일이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생일은 진짜 축복받아야 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어떤 분이시든 간에 진짜 오늘 생일이신 분, 내일 생일이신 분, 그리고 언제 태어나신 분이지든 네. 진짜 너무너무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가장 행복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트 해주세요. 하트. 아. 케첩 다닐 때 하트 해드. 어 케첩 케첩 다닐 때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보여줘 기타 치는 거라고 하시는데 기타 치는. 저는 사실 배운 적이 없거든요.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타 어떠세요? 기타? 네. 멋있네요. 네, 기타는 처음에 그래야 돼. 튜닝 튜닝. 아 튜닝 튜닝 맞나? 전문가시네요. 조율? 아 조율하는 거. 네, 약간 네. 이렇게 네. 하고 한 번 돌리고 치고 한 번 돌리고 쳐보. 네, 이 근본이죠. 근본이지. 네. 좋아요. 아, 네 마지막이잖아요 저희. 네 그렇죠. 라우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하나씩 얘기하고 캡처 타임 합시다. 네. 저는 한번 살짝 땡킹 해볼게요. 라우드. 그럼 제가 먼저 할까요? 네네. 살짝 생각났는데. 아 네 해보세요. 해보 아 해보 아 살짝 생각 났어요. 아 네. 저는 저는 사실 그때예요. 생방 마지막 날. 네. 왜냐면 저희가 진짜 생방 당시에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같이 연습했던 멤버가 하나씩 떨어지면서 마음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뻐야 하는데 기쁠 수가 없고 그랬는데 솔직히 마지막 날은 네. 이제 탈락 멤버가 없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솔직히 많이 즐거웠습니다. 네. 그 탈락 멤버 없어 즐거웠다는 게 아니라 네. 마음 편하게 네. 진짜 놀 수 있었고 네. 또 이제 합동 무대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전 그때 뭉클했어요. 왜냐면 진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다 전원이 네. 다 지금 한 무대여서 네. 되게 뭉클했고 그래서 좀 기억이 가장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성우 씨. 저는 이게 제가 1라운드 때 진짜 상절권을 준비해갔잖아요. 왜 그러세요? 제가 1라운드 때 쌍절권 준비해갔잖아요. 네. 쌍절권을 준비해서 그걸로 이제 그 촛불 끄는 거 그걸 준비했는데 솔직히 제가 연습 때 잘 됐단 말이에요. 엄청 인정하시죠? 네 인정하죠. 네. 연습 때 진짜 다 껐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딱 그 마무리 하는 거였는데 라우드에서 너무 긴장한 나머지 다 부셨죠? 다 깨버렸죠. 아 진짜 너무 깜짝 놀란 게 저는 성준이가 네. 부신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네. 몇 개를 못 끄거나 아니 다 끄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다 부셔버려가지고 저는 오히려 더 재밌었어요. 아마 영상 천천히 재생해서 보시면 깨고 직후에 제 약간 동공 흔들리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약간 당황했는데 바로 막 집중해서 바로 마무리.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도 재밌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다행히 진짜 돌이켜서 보면 네. 엄청난 추억이었고 그쵸. 또 엄청난 경험이었고 네. 진짜 많은 배움을 한 곳인 것 같아요. 네. 라우드라는 프로그램은 네. 진짜로 잠시 네. 그러면 네. 저희 이제 네, 캡처 타임. 캡처 타임. 네. 한 포즈를 3, 4개 정도? 좋습니다. 해볼까요? 그러면 네. 포즈, 혹시 저희에게 원하시는 포즈 있으세요? 캡처 타임. 캡처 타임. 아,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목 이거 했잖아요. 네. 감기가 아니라 제가 물을 마셔서 살을 잘못 들여가지고 아, 네. 네, 그랬습니다. 네. 아 걱정돼 너무 감사드립니다. 성이 너무 귀엽대요. 아 맞아요. 아 성씨 개화. 아, 개화. 기억하세요? 네. 그 진짜. 오 와 와 와. 아슬아. 그거 근데 그거네 준비하면서 네.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되게 재밌었어요. 맞습니다. 개화하면서 네 되게 형이랑 잘 해줘가지고 네. 네 너무 재밌었어요. 짱 100점 받을 만 했습니다 진짜. 저 놀랐어요. 100점 맞고 오? 네.
네, 저 이제 그럼 캐스팅 한번 해볼까요? 네. 하트 둘이서 하트. 큰 하트. 어, 둘이서 큰 하트. 둘이서 큰 하트. 네, 갑시다. 하트 이제 필수니까요. 그쵸 그쵸. 하트 제외하고 세 개 하겠습니다. 맞아. 이게 이게 그 큰 하트로. 네. 네. 가시죠. 막 하나 둘 셋. 아, 하나 둘 셋. 네. 오케이. 자, 다음. 윙크하고 볼하트. 윙크? 이건가요? 어, 좋아요. 해볼까요? 윙크하고 볼하트? 네. 볼하트가 이거고, 윙크가 이거고. 이렇게. 그쵸? 아,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제가 사실 윙크를 잘 못해요. 네. 약간 뭔지 아시죠? 그 눈 떨리는 거. 네. 아, 뭔지 알아요? 이렇게. 뭔지 네. 그리고 V. V. 네. 아, 성훈 씨. 네. 시그니처 포즈. 그렇죠. 약간 저의 성준 씨의 시그니처 포즈가 있습니다. 네, 셀카 찍을 때. 네. 네. 그거 한번 알려주실래요? 제가 또 강의를 해드릴게요. 네. 이게 각도가 중요하거든요. 가만 있겠습니다. 이게 살짝 그 몸을 트세요. 그렇죠. 살짝 내려오시고. 아, 이거 이게 다 다른 데로. 네, 그렇죠. 아, 그쵸? 이렇게요. 그렇죠. 예. 그리고 네. 오른손으로 V를 만드세요. V는 요 네 번째 손가락, 엄지손가락 잡아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쫙 펴세요. 펴지고 이렇게 콧등에 갖다 대면 그죠? 이렇게 내야 돼요. 눈을 네.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요? 네, 그죠, 그죠, 그죠. 그리고 살짝 고개를 왼쪽, 왼쪽, 그죠, 그죠, 그리고 이쪽 이 꼬리를 올리죠. 그죠, 그죠. 그 아시죠?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다. 네, 아시죠? 저도 바로 갈게요. 네. 갈까요 그러면? 네. 하나, 네, 둘, 셋.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되게 잘 터득하셨네요. 어우, 너무 어렵네요, 성훈 씨. 성훈 씨만 할 수 있는. 저, 나름 이게 있어요, 루틴이. 아, 네. 아. 볼콕고기 해달라고 하시네요. 볼콕고기. 볼콕고기. 이건 것 같습니다. 볼콕고기 되게 뭐? 네, 이건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잠시만요. 하나, 둘, 셋. 네. 네, 좋습니다. 형님 셀카치를 놀고 이렇게 하지. 어. 자, 그러면 네. 제가 이제 너무 아쉽지만 맞아요. 아직 넘어가기 싫은데. 네. 넘어가기 싫어요. 네. 근데 와, 저희가 이제 아쉽다. 다음에 바로 또 이제 연습 스케줄이 있어서 맞아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지만 아, 근데 진짜 너무 아쉽. 너무 아쉬워요. 진짜 네. 너무 아쉬워요. 와. 진짜 네. 엄청 많이 기다렸고 맞아요. 진짜 너무 재밌어서 맞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아 다음 스케줄이 있어서 네. 가야 돼가지고 네. 그게 아니죠. 아, 성우 씨. 네. 너의 뒤에서 불러달라고 하시네요. 이거 네. 마지막으로 너의 뒤에서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너의 뒤에서 부르고 저희가 아까 인트로 때도 네. 아 인트로 시작할 때도 네. 어떤 멘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마무리 멘트가 또 있어요. 네. 그래서 너의 뒤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부르고 멘트 하고 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주 너무 아쉽다. 아쉬워요. 어디 불러드려야 되지? 어디 했죠? 넌 잊었던 하지만 너의 뒤에 서 있을 거야. 조금 더 기다려도 기다리지 않아. 오케이, 오케이. 이걸로 가죠. 네. 넌 잊었던 하지만 너의 뒤에 서 있을 거야. 조금도 기다리지 않고 나에게 안겨줄 수 있게 너의 뒤에서. 이 노래 너무 좋죠? 맞아요. 네. 그럼 네.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너무 아쉽지만 네. 마지막 마무리 멘트를 네. 마무리 멘트를 하고 이제 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 네. 너무 아쉽다. 아쉽다. 네, 그럼 가시죠. 가시죠. 11월 저녁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소리 조금만 키워서. 오케이, 목소리. 다시. 네. 11월 저녁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람이 제법 차갑게 느껴지지만. 다음 달도 네. 편히 네. 또 재밌게 즐겁게 네. 보내실 수 있도록 그런 힘찬 날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최욱 씨의 훈디 준디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밤 되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해요. 네, 안녕. 안 돼. 너무 많이 봐주셨어요.